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축 우라늄을 1996년부터 개발을 했는 것으로 안다. 그런 큰 멘트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녹취라는 게 1996년에는 뭐냐면은 1995년도에, 94년도에 제네바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중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플루토늄도 아니고 농축우라늄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의 핵무장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10년도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절대 인정을 할 것이다. 미국이 해결 못하면은, 국제사회가 해결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해결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는 북한의 핵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른 그 화약고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이충근 박사께서 오셨는데 2009년 1년뿐만 아니고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제일 강력한 외교안보적인 이 학식과 전문성과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2010년도의 전망을 한번 우리 이충근 박사를 통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나는 안 오신 줄 알았어.